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누엑스 모드 코어. 코어 시리즈 진짜 너무 예쁘죠? 위에 박스부터. 와, 색깔. 진짜 영롱해요, 영롱해. 모든 컬러를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게 진짜 딱 느껴지는 게 딱 봤을 때 그 색감이 되게 화려한 색감. 진짜 그냥 파란색 아니고 진짜 엄청 파란색이요. 에메랄드빛. 에메랄드빛이 무슨 진짜 너무 깨끗한 느낌의 색이라서 와, 이거 되게 예쁘게 색깔을 만들었네요. 네. 이건 리피트, 아 레이트, 뎁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드, 모듈레이션 종류 있고요. 트윅 여기 있는데 트윅도 여기 써져 안 써있어. 오, 트윅 안 써있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 아웃 스테레오로 뽑혀져 있고요. 지금 USB 단자 있고요. 9V 사용하시면 돼요. 네, 아, 리턴이 있고, 샌드 리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 되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무게 볼게요. 270g. 네, 코어 시리즈는 270g.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오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위탐의 송재혜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누엑스에서 나왔습니다. 모드코어 디럭스 MK2. 얘는 코어 시리즈인데 모듈레이션이에요. 네. 어, 이 색깔이 그렇죠. 너무 기분 좋다. 이전에 리버블 색깔도 네. 굉장히 파란색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연한 느낌의 파란색이죠. 네. 아, 언젠가 영롱하죠. 네. 저 서울 상공으로 그 우리 골 블랙이글스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하늘 색깔이 딱 이랬어요. 아~ 스카이블루. 와.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영롱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보다가 이 기타 보니까 되게 또 꾸리꾸리하네. 꾸리꾸리하네. 이게, 네. 이게 촌스러운 파란이구나 이게. 되게 예뻤는데. 네. 아니 좀 노래졌나? 아닌데? 아니냐 이거 좀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와, 완전히 이게 상대적으로 참 네. 인간이 간사한 게 네.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네. 뭔가 더 나은 걸 보면은. 네, 그렇네요. 참, 네. 자, 얘는요, 네 개의 노브로 되어 있고요. 레이트 노브, 그리고 뎁스. 네, 모듈레이션은 기본이죠. 네. 그리고 여기 모듈레이션의 종류들이 있어요. 뭐 코러스들이 쫙 있고, 플랜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네, 스클로프가 유니바이브도 있고요. 비브라토, 네, 코러스, 그리고 뭐, PH팩. 뭐, 다 있겠죠, 뭐. 네, 뭐, 이 정도의 코러스, 아, 그, 모듈레이션의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윅 노브가 있는데요. 믹스. 믹스 볼륨이죠. 네, 네. 그 모듈레이션의 양을. 양을 조절하는. 네, 조절하는 그런 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에 Alt키를 하면요. 이게 네. 뭔가 블렌드가 된다고 하는데. 오, 진짜 네, 이걸 알아봐야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건 직렬로 연결했고요. 네. 스테레오 1에는. 네. 스테레오 2에는 이걸 샌드리턴으로 우리 65를 네. 그 드라이브를 설치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교묘한 소리 네. 연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은 일반적인 사운드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ST 코러스. 스테레오 코러스죠, 그냥. 와, 진짜 그냥 너무 예쁘네요. 좋다. 되게 좋은데? 굿. 와, 그냥 와, 이거는 이거 그냥 돼요.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얘는. 자, 그리고 CE1 이 보스 네. 모델이죠. 이것도 그냥 오. 쓰면 되겠네요. 그냥 쓰면 됩니다. 뭐 역각 이런 거. 어, 좋다. 굿. 아니 이렇게 좋다고 네. 너무 좋은 소운드만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스테레오 코러스 플랜저라고 해가지고 그 코러스 플러스라고 거기 안에 뭔가 멀티 코러스 같이 생긴 이펙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세 가지 모델이에요. SCF, SCF, SCF 그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SCF 플랜저. 오, 좋다 이거 진짜. 오, 플랜저. 오, 진짜 푸른 하늘에 제트기 소리 날아가는 거. 오, 네. 자, 그리고 여기 SF
PM이 있습니다. 효과를 어우 진짜 좋다. 역할을 굉장히 잘 숨겨놨네. 잘, 네, 잘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유니바이브 코러스. 오. 밤바다 생각나네. 유니바이브가 네. 그 오리지널 구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유니바이브 코러스였고요. 네. 얘는 유니바이브 비브라토입니다. 오. 이제 거의 뭐 혁오네, 혁오. 아, 여기에 리버브를 살짝 먹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팬더 트윈 리버브 리버브를 올리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네. 한 2 눈금 정도까지 올리십니다. 너무 올렸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반편지와 오혁 노래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 네, 그런 사운드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PH100이라고 있는데 얘는 투익 모드가 먹지 않아요. 아, 그냥 PH100 사운드의 그대로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트키로 이제 변환하고 해도 근데 얘는 이제 투익 모드가 먹지 않는 그냥 이 본연의 PH100 그냥 뎁스랑 레이트로만 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이것도. 네. 아. 막 이 고유의 사운드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와 자, 좋다. 자, 이 정도의 그 모듈레이션의 값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토글 스위치를 보면요, 프리 그리고 짝대기 두 개? 네, 짝대기 두 개. 그리고 포스트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얘는요, 이제 파러렐이라고 중간은 이제 샌드리턴의 값과 이의 값을 병렬. 예, 병렬 연결이라고 네. 이제 표시를 해놓은 네. 거예요. 짝대기 두 개.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프리 모드로 가면요, 네. 이제 샌드리턴 루프 값보다 앞에 아. 예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샌드리턴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얘 함께 같이 켜볼게요. 네. 하고 지금 그냥 스테레오 코러스로 해볼게요. 소리 되게 좋다. 나른한 게. 엄청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예, 좋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와, 어떻게 좋아? 65. 자, 지금 프리 사운드였군요. 네, 네. 포스트 사운드로 뒤로 한번 빼볼게요. 이게 맞지? 네네네. 네. 아, 좋다. 뭔가 지금 리버브나 딜레이가 걸린 것 같아서 지금 네. 솔로 하신 네. 거죠. 네. 네, 이게 그만큼 되게 그만큼 풍부해요. 풍부해.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샌드리턴에 어떤 걸 물리느냐에 따라서 프리랑 포스트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걸 되게 잘해놓은. 그리고 여기 그냥 파러렐로 하면요, 그냥 병렬로 같이 아, 그냥 가는 같이 거예요. 그냥? 네. 여기 따로. 네. 소리 따로 난다. 네. 드라이브 소리 여기, 여기에서 묻혀가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한 거예요 지금. 와? 그쵸? 아, 이 소리를 만들려고 우리가 며칠 그쵸? 며칠 고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간단한 걸 와. 진짜 뭐 이 토글 스위치 하나로 와. 이거를 앞뒤 직렬의 앞뒤와 이제 병렬 연결하는 게 너무 신기하게 되었어요. 죽인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와 이게 막 솔로를 친다 그래도. 그쵸. 따로 나 따로. 거기에 이제 여기를 이제 다른 걸로 물려놓으면 아 난리 나는 거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원하는 조합으로 마음껏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네.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Alt가 있어요. 오, 아 여기 누르고? 스마트 탭도 있어요. 스마트 어, 탭도 어. 그거 네. 이제 코러스 그거를 그 사운드를 네, 사운드, 아, 저, 저. 스피드를 예, 조절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Alt 키가 있는데 이걸 꾹 눌러주시면요. 예. 여기 이렇게 오렌지빛이 깜빡깜빡 거리면요 어. 이게 트윅 이 노브를 조절할 수가 활성, 있는데 활성화 시킨 거고 가운데로 놨었을 때 네. 샌드 리턴의 사운드를 더 크게 할 거냐 아. 아니면 오리지널 모듈레이션 사운드 모듈레이션 사운드만 할 거냐 진짜로? 네 와 이게 되네? 네 코러스에다 놓고 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네, 얘를 쭉 누르면 네. Alt키가 어, Alt키. 얘는 이건 드라이브만 샌드 리턴 값만 여기로 가면 모듈레이션 값만 그러면 가운데 놓으면 섞어서 아이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 그러니까 뭐... 이걸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야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연결을 이거를 이제 잭을 아... 까딱까딱 뭐 앞뒤로 만들고 막 이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만 돌리시면 돼요. 돌리고 그냥 토글 스위치로 바뀌고 네. 하면은 연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 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와 진짜 이거 되게 야, 혁신적이다 진짜. 아 진짜 그랬다. 자 그럼 한 주평 주시죠. 예, 네, 4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죠. 절찬 판매 중입니다. 예. 네. 테크니션이 이 안에? 아 맞아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테크니션이 네.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있는데 야 이거 좀 바꿔봐 그러면 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그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됐더라? 아. 이거를 잭 남는 거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잭 필요 없고 와 진짜 지금 이거는 잭도 필요 없고 테크니션을 함께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아 네. 이거 어떡하니 이거 와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야 이건 진짜 와 끝내준다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건, 끝내줍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코어 시리즈를 제가 쭉 했잖아요 아, 얘를 다 연결하면은 네. 진짜 혁신적이에요 와, 진짜 진짜 자 몇 대 몇? 10점. 10점. 아니 짜게 주신다면서요? 네, 모두 코어 만만세. 계속 짜야 된다면서요? 아, 아니 코어 시리즈 어떡할 거냐고. 아니, 쓸 때는 써야 돼. 아. 와 이거 거의 뭐. 아 이거 뻑 갔어 이거. 코어 시리즈 왕정왕 갑니다. 네, 이걸, 멀티 이런 거 다 필요 없네요. 다 필요 없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아, 죽인다 이거 진짜. 뉴엑스 난리도 아니네. 난리났어 난리났어. 네. 자 기분 좋은 기어와 함께 해봤고요. 뉴엑스의 모드 코어 시리즈 디럭스 MK2였습니다. 박수 MK2 박수.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어떤 또 코어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또 계속 쭉쭉 이어갈지 사실 저희도 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거 진짜 매료됐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놀랍죠? 네. 너무 네. 놀라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